쾰레는 다채롭다고 쓰인 팻말이 밤거리를 밝힙니다. 극우가 싫다, 나치를 위한 무대는 없다는 문구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독일 쾰른 도심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극우 정치권에서 이민자 추방 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한 독일 매체에 따르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일부 당원들은 최근 신나치주의자들과 만나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해야 한다고 논의했습니다. 독일 곳곳에선 나치와 파시스트의 부활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극우 이데올로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Damit sollte eigentlich dem letzten klar sein, dass das so wie das da läuft in eine ganz ganz falsche Richtung geht und dass wirklich alle jetzt hier rausgehen müssen. 독일을 위한 대안은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경제 위기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지지율을 빠르게 높여왔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30%를 넘기며 현 정부에 대항해 강력한 제2당으로 떠올랐습니다. Auf jeden Fall mache ich mir Sorgen, weil wenn einmal der Sprung da ist, dass die Leute die wählen, kommen mehr Leute auf den Gedanken, die zu wählen und so weit darf es nicht kommen. 우경화를 막으려는 독일 국민들은 극우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튀링겐 주에서는 극우 정치인을 퇴출하라는 청원에 100만 명 넘게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독일을 위한 대안은 이민자 추방 논의가 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